이, 이리 와 앉으시오. 어, 그러는데 우리 점심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래. 근데 네, 거래처 갔다가 막 희한한 소리를 들었대. 응? 무슨 소리? 그쪽 사람 말이 사명이 미성을 통째로 사기로 했다카던데. 어머, 웬일이니? 그 정말이에요? 아마 사실일 거예요. 와, 꼬님이 너 뭐 들은 거 있나? 실은 고모부가 걱정하는 거 들었어. 서상무님이랑 영업부장님이 미성을 팔려고 한다고. 아. 그 사람들 말로는 사장님이 뜻이었다고 우기지만 사장님은 절대 그럴 리가 없으시다고 속상해하시더라고. 카모, 큰 어머니가 평생 우찌 키운 회사인데 그래 팔아칠 리가 있겠나? 이것은 필시 그것들이 또 거짓부렁을 하는 것이란께. 응? 그 사람들 처음을 피인 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아니 그래도 어떻게 사장님이 쓰러지시자마자 이런다는 게 사람들이 할 짓이냐고. 그것들은 뭐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탈을 쓴 늑대들이지. 맞아, 인형 말이 맞어. 아주 그냥 겁나 순한 늑대여, 늑대. 아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구만. 진짜 못됐다. 갑자기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다던데 회사에 무슨 일 있는 거냐? 서상무님과 몇몇 임원들이 미성을 사명에 매각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뭐? 미성을 사명에? 누구 맘대로? 그것 때문에 공장장님이 이사회를 열어서 사장님 결재 없이 매각을 추진하는 임원들한테 책임을 물으려는 거예요. 어머, 그럼 서상무 잘리는 거야? 아직 모르겠어요. 서상무님이랑 영업부장님은 사장님 지시였다고 버티면서 오히려 이사회를 통해 매각 결정을 공론화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럼 예, 우린 어느 편을 서야 되는 거야? 어느 쪽이 더 세? 이 사람이 지금 운동해 나가?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게? 아, 그래도 여보, 이기는 쪽에 운동해 낫지 뭘 그래? 그것보다 우리 선호 장래를 생각해야지. 만약에 서상무 의도대로 미성이 사명에 팔리면 우리 선호 기껏해야 사명 직원이나 될 텐데. 사명 직원? 또 그렇게 되는 거야, 일이? 우리 선호가 미성의 차기 주인이 되려면 미성 매각 반드시 막아야 돼. 아버지, 그런 허황된 꿈은 이제 버리세요. 허황되다니? 미성이 이 상태로 유지되고 네가 혜주랑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인데. 이제 그 고지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서상무가 나 몰래 이런 일을 꾸미다니. 진짜. KBS